12월이 되자마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눈과 강추위가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내일도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요. 또 추위는 더 심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대관령은 영하 13도까지 수은주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대구도 내일 아침 기온 영하 3도 예상되는 등 이번 겨울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일교도 영상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서쪽 지방 중심으로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도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3에서 10, 충청과 전남 남해안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8도, 전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겠고요. 한낮에도 중북부 지방은 종일 영하권입니다. 서울과 춘천은 영하 1도, 대전 1도, 대구 3도, 부산은 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는 계속되고요.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방에는 계속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